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축제 영상에서 얼굴 보였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허비네님 인터뷰를 찍으러 가고 있는데요. 이런 영상은 처음이라서 부끄럽긴 한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허비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진우! 야! 이 성균관대 카이라! 우리 지혜가 왔다! 야! 오뚜기 출연. 지혜님! 아유, 먼 겨울에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지혜님, 여전하시네. 자, 오늘 지혜님이랑 이렇게 컨텐츠 같이 찍을 건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총 누적 조회수 340만회. 우리 성균관대학교 축제를 뒤흔드셨던 그녀가 오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성균관대 카이라! 우리 박지혜님 함께 해줬습니다. 야! 지혜님 반갑습니다. 지혜님.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일단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번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슈퍼스타,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세요? 요즘 연자원님 협찬 들어오는 거 기다리면서. 야, 본맛을 봤구나. 안 받고 있어요. 그래요? 원고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슬슬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많이 들어오다 보면.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신다는데 뭐. 저희 제품만 좀 써주시고 리뷰를 좀 해달라. 이제 지혜님 어쨌든 저랑 같은 모교 출신이잖아요. 서비의 어떤 성균관대 축제의 진행, 리뷰 좀 가능합니까? 이제 이번 2023 엘스카라 때 딱 서비님이 MC라고 등장하기 전에 친구들의 반응, 서비님 안 오시면 자기 축제 안 간다. 이 축제 MC가 그렇게 재밌다던데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셔터 내리죠. 예, 됐습니다. 오늘 컨텐츠 됐어요. 저는 사실 관객들이 제 앞에서는 좋은 소리 할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는데 그 뒷이야기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약간 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연골 다 빠지겠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사실 뭐 성균관대학교 뭐 이런 말씀 되게 좀 뭐하지만 굉장히 싸게 가. 좋아요. 지혜님, 오늘 저랑 이제 컨텐츠 같이 진행해볼 건데 오늘 컨텐츠 임하는 각오 한 말씀. 제가 원래 웃기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못 웃겨요. 재미가 없어서 말재주도 없고 하나라도 웃긴다. 저 이미 많이 웃었어요, 지혜님 때문에.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뭔가 보고 있어도 재밌고 웃음이 성격도 한번 다 드러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래요. 오늘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균관대학교 카리나, 우리 박지혜님의 프로필을 작성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혜님 사진을 사전에 3개를 받아왔는데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입니다. 프로필로 써야 한다면 정말 네이버에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진짜로 진지하게 아무래도 이게 제일 최근 사진인데 미용실에 펌을 하러 갔다가 애프터 촬영을 해야 됐어서 찍고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간직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약간 요거는 블랙이었다면 좀 화이트로 또 엔젤? 지혜야, 지혜 재밌네. 이제 하나씩 또 적어볼게요, 지혜님. 네. 먼저 이름부터 한번 적어주십시오. 박지혜. 2002년 3월 26일입니다. 월드컵 베이비라는 소리를 그냥 귀가 닳도록 들었고. 그만! 멈춰! 학교폭력 멈춰! 진짜 많이 듣죠? 그만 듣고 싶어요. 그럼 한일 월드컵을 좀 보신 거죠, 몇 번은?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저희의 영웅들을 사진을 준비했어요. 3초 안에 이름을 맞춰주는 아주 정말 간단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런 퀴즈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지혜님 또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안 보셨으면 제가 말 안 했죠. 안 봤다고 할 것 같았어요. 자, 첫 번째 선수부터 갑니다. 시작. 1, 2, 3. 정말 몰라요. 이번은 이제 유상철 선수. 미드필더 핵심이었던 유상철 선수님의 사진. 알고 있습니다. 예. 드론은 보셨죠? 그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셋. 둘. 이거 머리 하나. 되게 유명한데. 땡! 병지. 그렇지! 김병지 선수죠. 김병지 선수. 김병지님. 자, 세 번째.
아유, 이건 지은님은 어렵겠다. 갑니다! 시작! 3, 2, 어, 훈남이시네요. 이제 그냥 포기했어. 그냥 뭐 이름 모르겠고, 어, 훈남, 일단 칭찬부터 하자. 어, 김남일 선수. 김남일 선수님. 아, 그럼요. 당연히 알죠. 너무 대단한 선수분이시고. 미치겠네. 다음 선수입니다. 요 선수도 유튜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라서 알 수 있어요. 아, 유튜브 또 잘 안 봐요.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갑니다. 시작! 3, 2, 이천수님? 오! 정답! 야! 어떻게 하셨어, 이천수님? 머리가 좀 너무하지 않나? 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걸 보시면 충분히 힌트가 될 수 있는 옷을 입으셨어요. 갑니다. 시작! 3, 2, 골키퍼시네요. 월드컵 베이비라는 말 이제 조용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본 거 맞고요. 다음은 이제 신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167.5입니다. 여성분들에서는 좀 큰 편이죠. 그럼 5 중요하죠. 받으려면 168. 그럼요. 그럼. 어, 저도 또 받으려면 170. 나 180이지 그럼. 170과 170. 아, 그럼 그렇게 하죠. 아, 어차피 우리 앉아 있으니까. 그죠, 그죠.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혈액형은 O형. 발은 230에서 35. 작은 편인가요? 네, 좀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키에 비해서 많이 작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넘어져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냥 잘 넘어지니까 그런 핑계라도 대라고. 다음으로는 대학교 학과 한번 적어주실까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 때도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공부는 아예 안 했었어요. 학교에 1교시에 와서 자고 7교시에 깨서 집에 가는. 아, 어, 근데 성균관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면 좀 높은. 어, 약간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재능충. 아, 근데 지인님은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인기가 좀 많았어요? 제가 전화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다른 학년 분들이 이제 구경하러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냥 전학만 갔는데 야, 야 엄청 예쁜 애한테 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와가지고 막 구경하고. 원주민이 새로운 사람 보는 것처럼 잠깐 본 거지. 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전학을 두 번 갔어요. 아, 진짜요? 아무도 안 찾아왔어. 나를 보러 아무도 관심을 가려주지 않아. 내가 찾아댕겼어. 나 왔다고. 아. 그럼 그 남녀공학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대시 엄청 많이 받았대. 한 번도 없네. 아니, 거짓말하지 마. 한 번? 거봐. 나오잖아. 툭 치면 또 나올걸? 아니, 근데 직접으로는 한 번도 안 받아봤고 주변에 친구가 저 선배가 너 마음에 든대. 아, 근데 그게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내가 비벼볼 수 있는 상대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를 수 없는 산은 그냥 마음에 녹여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땠냐면 심지어 버스를 탔는데 옆에 앉았잖아요. 내렸어요. 땀이 막 나고 숨이 막히고 여기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옆에 앉았는데 내렸어. 그냥 하차했어. 나 원래 거기서 안 내렸는데 그냥 내려서 다시 버스 타고 갔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 심경이 아니었을까. 그건 흔한 남중남고 고대 루트의 분들이 가지시는 특성인 것 같아요. 지혜님, 지금 제가 남중남고로 보이나요? 네. MBTI 한번 가보세요. MBTI. MBTI는? 아, 맞춰볼게. 어, 좋아요. E. 쭉 가주세요. S. 다음. T. J. 하나 틀렸어요. 뭐야? ESTP입니다. J가 아니에요? 네, 저 완전 P100%예요. 본인이 ESTP 맞는 것 같아요? 인스타 같은데 보다가 좀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ESTP, 이 팩폭 버전을 좀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맞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자, 친화력 최강 인싸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을 잘 건다. 어, 그랬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약간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기 좀 웃긴데 네.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끔씩 팀플 하다가 조용히 와서 알고 있어요. 아, 슈퍼스타네, 지은님은. 아, 그래서 조금은 이제 조심스러워지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나가다가 그냥 붙잡고 말 걸면. 아, 근데 지혜님이 지나가다 붙잡고 말 걸면 난 그냥 따라갈 것 같아.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나한테 말 건다? 막 복권 사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되지 않을까요? 아, 아쉽게도 남성분한테 말 걸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아쉬워하시는데요. 네. 아, 근데 여성분한테 왜 이렇게 말 걸어요, 그러면? 예쁜 여자니까. 약간 모으는. 그럼 지혜님 주변에 예쁜 친구들 굉장히 많나요? 성균관대에서 예쁜 친구들은 이제 제 주변에 있다. 아, 미쳤다. 그리고 신년회 같은 거 안 하나요? 송년회 했습니다. 저 왜 안 부르셨어요? 예? 아, 제가 또 송년회 8년 차인데 지은님 또 신년회 하시면 제가 무료로 한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오늘 아, 정신 못 차리겠네. 아, 좋아요. 다음입니다. 대충 살아도 성공할 것 같은 고민하는 건 저녁 메뉴뿐. 어, 맞아요. 성공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살긴 할 것 같아요. 아, 크게 막 걱정이 없는 스타일이구나. 걱정하면 뭐해요. 사람들이 관종, 팩트폭력이라고 말해주면 좋아한다? 조금 즐겨요. 아, 진짜로? 아, 관종이라 하면 좋아하고. 어, 나 막 관종 맞는데? 오, 싹관종이네. 아, 맞아요. 잠은 죽으면 마음껏 잘 수 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잠은 너무 소중하고 잠이 취미고 특기고 침대 is my life. 아, 그러면 지혜님은 하루 종일 침대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 되는구나. 그게 안 돼요? 전 안 돼요. 왜요? 뭐 답답해 미치겠어. 어디가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시작은 하고 끝은 안 된다. 어? 소름 돋았어요.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막판에 되니까 너무 귀찮아져서. 그럼 오늘 우리 이 컨텐츠도 안 올 가능성이 있었나요? 아, 한 3일 전에 이제 아 너무 귀찮다 가야 될까? 네. 자, 다음으로는 버릇습관. 제가 듣기로는 주변 사람들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어, 맞아요. 그냥 가만히 카페에 앉아서 아,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었네. 어머, 저 커플 싸우나 보다. 그 최근 관찰 일지 중에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어요? 커플이 싸우는데 알바하던 중이었는데 싸우더라고요. 그런 분이 미안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성분도 나도 미안했어 라고 했는데 화해했구나 하고 1분 동안 딴 거 하다 다시 봤는데 또 싸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조금 뭐 까먹으신 건가? 모르겠어요. 아직도 궁금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요번에는 취미 한번 가보시죠. 취미. 요즘 취미는 맛집 찾기. 최근에 간 맛집 중에 제일 맛있었던 집 하나 말씀해주세요. 피플 인 더 테라스라고. 그냥 가게가 이쁘다고 해서 갔는데 네. 와인도 너무 맛있었고 나초 플래터가 진짜 맛있었고. 어디 있는 거예요? 압구정 쪽에 있어요. 압구정 쪽에. 다음으로는 요즘 관심사. 네이버 지도에 즐겨찾기를 좀 모으고 있어요. 지금 막 시작해서 한 20개 정도 20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즐겨찾기 했던 곳 중에 탑3? 연남동 쪽에서 카츠 되게 맛있게 먹었던 곳이 규카츠. 있어요. 또 그 규카츠 먹고 갔던 카페인데 아인슈페너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인슈페너 못 참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보가토랑 아인슈페너. 아보가토가 맞을까요? 다음은 지혜님 혹시 개인기 있나요? 친구들이 잘한다고 했던 게 지혜님 성대모사를 좀 잘한다. 언니 이거 오빠한테 걸리면 저 죽대 진짜. 우리 오빠 아니면 죽다 진짜. 나 이거 알아. 어, 잘하네. 어,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친구들이랑 한잔 하다가 네. 웃기고 싶어가지고 한번 했는데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뜻밖의 재능을. 조용히 있다가 이제 한번 던져주는 느낌으로. 오, 아 잘하시네. 자, 다음으로는 나를 해시태그로 표현한다면? 서빈님 덕분에 제가 유명해졌으니 빠질 수 없는 성대 카리나. 하나는 승부욕인 것 같아요. 승부욕? 네. 아, 승부욕이 좀 있어요? 승부욕 하나로 성균관대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제가 반수를 했는데 처음에 다녔던 학교를 듣고 주변에서 약간 아 쟤 저 정도밖에 못 갔나? 내가 너보다 좋은 학교 간다 좀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야, 자 이번에는 이제 지혜님의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팝붕 슈붕입니다. 100% 슈붕입니다. 슈붕! 네. 하이파이. 땀이 많이 나서. 네, 저도 슈붕이에요. 다음은 탕수육 찍먹 구먹. 아 이거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냥 천억이라고. 다음은 좋아하는 스포츠 갑니다. 스포츠. 저 요즘은 배구 영상을 좀 많이 보게 되는. 배구 영상? 배구 하시는 분들이 흥미 많으시더라고요. 아치.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취미를 정정해서 잘생긴 사람 보기로 정정을 하는. 그래요. 그럼 뭐 연관 질문으로 해서 이상형 뭐 어떤 스타일인가요? 항상 올곧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래곤들이 시슬리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귀여운 고양이에서 용 사이 이런 느낌을. 와 좋아해요. 그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있어요? 배우 송강님. 송강이면 대한민국 탑이잖아. 다음은 좋아하는 음식. 너무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해. 내가 제일 최애하는 음식 먹고 가겠어. 대방어. 제가 회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서. 무조건? 네. 회를 좋아하시면 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술 정말 좋아해요. 아, 그럼 주량이 혹시?
제가 보통 하는 말은 시속 1,000병. 한 시간에 한 병? 네. 두 시간 달리고 방전돼서 충전하고 다시 두 시간 달리고. 아직 혼술을 안 해보셨죠? 혼술 제일 좋아해요. 야 지혜야 너 몇 살인데 아직 집에서 약간 회 딱 시켜놓고 딱 좋아. 딱 좋아하는 넷플 뭐 이거 하나 보면서 아 드라마 정주행 하나 해놓고. 와 지혜님 뭘 아시네. 너무 행복해요. 자 좋아하는 가수. 이게 이런 말을 안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에스파 분들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 카리나님 정말 사랑하고요. 사랑하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 이 자리 빌려서 카리나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사랑해요.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와 진짜 뭐 이렇게 일이 잘 돼서 그 투샷이 나온다면 나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저 울 것 같아요. 그때 되면 꼭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 자리에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럼 지혜야! 나 그럼 나 달려가자. 지혜야 나 다 할게. 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제 서빈의 영상이 올라간 후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어땠나요? 일단 친구들은 오글거려서 못 보겠다. 아. 너는 거기서 왜 그러고 있냐? 네 발로 그걸 올라갔냐? 너 참 진짜 꾸준하다. 아 그랬고. 네. 인스타그램을 분명히 그때 비공개로 해뒀었는데 영상 차려보니까 팔로워가 한 1,000명 넘게 요청이 와있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물 들어올 때 너 줘야 된다! 그러면 혹시 뜬금없던 연락도 있어요? 뜬금없던 연락이요? 전 남친? 자 여러분들 술 먹고 후회할 짓 하지 맙시다. 그럼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지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다른 이제 뭐 3대 얼짱에도 출연하시고. 네 맞아요. 3대 얼짱 vs 서빈애. 서빈애입니다. 아 잘했다. 고맙다 지혜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선배님. 아,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혜님의 셀프 프로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또 비하인드가 있을지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나왔을 때 난가 생각 들었어요? 저는 아예 못 들었어요. 저희끼리 막 수고했다 뭐 고생했다 이러고 저희 무대도 하고 바로 다음 팀에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옷 갈아입히느라 정신없었어요. 하나 둘 셋! 우리 팀 완전 예뻐요! 이 와 소리도 안 들렸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 카리나 있나? 카리나. 요때 들었어요? 여기부터 들었어요. 요때 들었어요? 네. 이름을 얘기하라고 저희 카리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변에서 서로 이제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밑에 상황이. 천막을 벗어나고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고생했다 우리 사진 찍자 이러고 있었는데 관객분들이 네. 부르는 거예요. 막. 계속 막 첫척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안 나가면 이 축제라는 큰 거를 망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 야 너 가래! 이래가지고 나 갈게! 너무 예쁘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평소에도 이제 카리나 닮았다는 얘기 좀 듣나요? 어색하다. 아 이 부분 여기부터 항상 제가 좀 더 옮겨요. 왜요? 내가 지금 흥분해서. 저희 술카페 멤버 15명이 제 여자친구들이에요. 우리 또 팬서비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로 와보세요. 끝나고. 응. 원하는 거 있어요 우리? 밥이야. 자, 요것도 이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제 밥을 드셨는지. 네, 밥 사줬습니다. 아 역시. 두 분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도 될까요? 네네네. 이 친구는 이제 사은품이 받고 싶었대요. 일단 하겠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카리나 그 한 명 있다 누구 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자 이제는 좀 더 오그라드는 시간이죠. 댓글 읽기 시간입니다. 본인이 직접 감정이입을 해서 본인의 칭찬 댓글들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혜님 감정이입이 포인트인가요? 아 감정이입 해주셔야 돼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쫙 읽어주시면 됩니다. 레알 카리나 닮아서 더 얼척 없네 진짜. 유지민 폼 미쳤다. 아니 진짜 카리나 섭외하면 어떠하냐고. 카리나 닮았다고 해서 오카리나 데리치러 왔는데 진짜 닮았네. 카리나 닮았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댓글의 진짜 70%예요. 평상시에도 카리나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대 카리나 닮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아 영상 올라오고 나서 저분 성대 카리나 닮았다. 그게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음 댓글입니다. 다음 댓글.
카리나 윈터와 섞인 것 같은 느낌. 예쁘다. 프로이스나인의 체형 닮았는데 나만 이성경이 보이나. 전체적인 느낌은 카리나인데 언뜻 태연도 보이네. 나만 유진 세린 느낌이 있는 것 같냐? 수많은 첫 미모의 연예인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님이 생각하실 때 좀 이런 분이랑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자, 다음 댓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게다가 미컴이네. 예쁘고 공부까지 잘해버리네. 학벌 개부럽다 진짜. 오케이, 성균관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목적지 찍었고 이제 달리면 된다. 정말 지덕체 다 겸비하셨어요. 근데 신은 공평하잖아요. 네. 지인님이 생각할 때 나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것도 있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왜 싸가지가 없어요? 네, 가끔씩 좀 티라는 거에 숨어서 좀 말을 막 할 때가 있어. 티난 사람한테. 네네. 그 F인 친구들도 막 상처받잖아. 네, 그럼 그제서야 약간 야, 미안해. 내가 좀 너무 팩폭을 했니? 근데 맞잖아.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댓글 한번 읽으시죠. 저분 인스타 있나요? 대박. 인스타 알려주세요. 이분 인스타 아시는 분.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가 뭐예요? 아니, 상세 정보에 카리나 인스타를 올려야지 서빈의 인스타를 왜 올렸어요? 많은 분들이 인스타를 이제 알고 싶다고. 어떻게 또 아셔서 글로 많이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개적으로 지인님께 여쭤보는 시간이에요. 인스타 공개 가능하십니까? 완전 가능합니다. 이야, 지금 이 팔로워가 12,600여 명 정도 있어요. 12,600. 와. 공약 하나? 영상 올라가는 시점으로 팔로워 1,000명 되면은 서빈님과 함께 나온 사진 캡처해서 서빈님에게 편지를 작성해서. 뭐야? 게시물 핑고정 일주일. 그 계정 그거 사요? 1,000개 얼마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과 댓글까지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누구를 웃길 수 있다는 사람이어서. 아니 뭐야, 왜 이렇게 개그 욕심이 많아? 아, 좀 웃기고 싶어요.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성균관대 카리나 이 영상을 보시고 지인님을 좋아해 주시고 팔로우도 청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네.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만들어진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진 모르겠지만 뭘 하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백 한번 받고 제가 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션! 잠깐. 오케이, 갑시다. 오빠. 그래, 사귀자.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